오늘은 제가 5시에 일어나지만 보통은요 제가 5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에 일어나요. 데일리 스케줄. 그리고 아침 시간에 그렇게 일어나서 출근을 6시 한 반쯤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7시 정도 전후로 지점에 이제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FOP를 할 때, 지점장을 할 때, 지금 본사에 영업지원 단장을 하고 있을 때 거의 비슷한 시간에 도착을 해요. 근데 제 루틴이 된 거예요. 제가 여기서 루틴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루틴하고 헤빗하고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둘 다 뭔가 일정한 행동을 계속 하는 것 같은 거잖아요. 루틴이나 헤빗이나.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루틴은요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아침에 의식적으로 운동을 하고. 근데 헤빗은 뭐예요? 그 의식적으로 한 게 무의식적으로 내 몸에 이제 체득이 된 거예요. 그게 헤빗이에요. 루틴과 헤빗. 그래서 우리가 영업 초기에는 뭐가 중요하다? 성공의 루틴을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루틴을 만들다 보면 그게 나중에는 뭐가 된다? 헤빗이 된다. 이 헤빗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이 루틴이 된 거예요. 루틴. 출근하는 시간이 루틴이 된 거고요. 제가 십수년 전에 메트라이프의 교육팀에서 저한테 인터뷰를 왔어요. 저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출근하세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그러면 몇 시에 활동을 나가세요? 저는요 한 2시간 반 정도를 준비를 하고 9시 반쯤에 가방 들고 나갑니다. 제가 저희 지점에서 제일 먼저 활동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는 그렇게 9시 반에 활동을 나가면서 출근하는 동료를 만나게 돼요. 그럼 제가 그때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 직업은 정직한 직업이라며. 그러면 적어도 지금 출근하는 이 동료보다 내가 영업을 잘해야 돼. 나는 2시간 반을 먼저 준비했잖아요. 그쵸? 나는 2시간 반을 먼저 준비해서 지금 먼저 나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지점에서 제가 건수 챔피언을 잘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간 챔피언, 월간 챔피언 건수로 항상 1등을 했던 것 같아요. 왜요? 활동량에서 일단 기인한 세일즈를 했거든요. 다건 영업. 세일즈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이즈 영업하는 분도 계시죠? 그냥 나는 법인 계약으로 한 달에 한 건 할 거야. 그렇게 한 건 하면 너무 좋죠. 그게 쉽나요? 쉽지 않아요. 법인 계약을 한 달에 한 건씩 한다? 이건 정말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요 작은 계약으로 여러 건 하는 거는 그냥 활동량으로 기반해서 하면 그게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별명이 뭐였지 아세요? 저가 전문 앱복서. 그러니까 보험료가 다 작았어요. 여성들은 5만원, 6만원, 남자들은 10만원대, 전후반 요렇게. 근데 저희 팀에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얘는 별명이 뭐였냐면 초저가 전문 FP였어요. 저보다 보험료가 더 잘았어요. 10만원에 3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이 보험으로 막 3건 3W 하고. 근데 저는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남들이 옆에서 50만원, 100만원 종신보험 팡팡 터트려도 아 멘탈 떨어뜨리지 않겠, 나만의 멘탈을 유지하지 않고 나는 그냥 내가 원칙대로 일주일에 3건 이상만 쭉 가는 거야. 피보험자 숫자만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저는 롱런에는 더 맞았다라는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피보험자 300명 확보하기. 일단 피보험자를 300명을 만들면 여러분들 그 네트워크가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자, 그렇게 출근을 해서 오전에 준비를 한 다음에 오전에 두 건의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영업의신 세일즈 스킬업 스쿨입니다. 저희 스쿨은 보험 영업인들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전문가들로부터 선별된 교육 과정을 통해 성공적인 영업 전략과 기술을 습득합니다. 스쿨에서는 생명보험의 가치와 효과적인 판매 전략을 연구하고 잠재 고객을 발견하고 접근하는 방법, 첫 상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법, 그리고 기업 판매를 이끄는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활용 노하우를 배우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참고해주세요.